사고 나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신랑이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왜? 죽어서 깨끗하고 보상금 나와서 할렐루야고. 근데 그것이 진짜 네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네가 모르고 있다. 예. 가지고 이제 아담 하와 이제 둘이요. 아이고 참. 이 넓은 지구에 남자 여자 둘이 살았어요. 근데 세상에 죽은 사람 다 빼고 지금 살아 있는 사람만 68억이래니까. 또 안 놀래네. 여러분 이 지구상에 68억을 만드는 데는 여러 명이 필요한 게 아니다니까. 딱 몇 명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이 오늘부터 계속 올라리 꼴라리 오면 세월이 지나면 국가 세계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참. 내가 그 누누이 얘기잖아요. 내가 이걸 연구해가지고. 자 봐봐요. 나 혼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1년에 전도를 한 명을 했어요. 1년에 전도 한 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 1년에 한 명 애를 나도 낳겠다. 그럼 이제 2년 되면 몇 명이요? 2명이잖아. 이 2명 1년에 또 한 명이 있어. 3년 되면은 4명. 또 한 명이 있어. 4년 되면은 8명. 또 한 명이 있어. 5년 되면은 16명. 그런 식으로 27년을 해보세요. 몇 명인지 아세요? 6,710만 명이 넘습니다. 34년을 했더니 85억이 넘어요. 진짜로 안 놀래네. 내가 여기서 아하 이거 참 내 여기서 만들어낸 게 장사모 운동이라니까. 장사모 운동.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 두 사람이 둘, 세 사람이 이게 계속 배가로만 가면 27단계만 건너가면 대한민국은 다 소식이 전해진다 그 말이에요. 왜 발 없는 말이 천리가냐. 27단계만 건너가면 대한민국 소문이 자퍼지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장사모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착한 일을 시작해도 몇 단계만 건너가면은 27단계만 건너가면 나라는 어떻게 된다? 착해진다 이거야. 그럼 역으로 나 하나 악해져서 27단계 건너가면 대한민국은 다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다 30년씩을 보태줘봐. 30년씩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결혼을 했어. 애를 하나 낳았어. 그 애가 30년 있다 커가지고 다시 결혼해 또 났어. 이렇게 30년마다 배로 가면은 810년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내가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내 새끼만 나가지고도. 새끼가 새끼 낳고 새끼가 새끼 낳고 27단계만 가면은.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가 있을 때 둘이 싸우니까 리브가 기도해. 아, 하나님이 뱃속에 애기가 싸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깐난 얘기인데 주님 볼 때는 국민이란 말이야. 투 네이션스, 두 나라가 내 속에 있도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임산부가 지나가다 아이고 에벤네 그지 말 허허 국가가 그 안에 있구나. 애가 말 안 들었잖아. 이놈 새끼 조그만한 것이 말도 안 돼. 이렇게 하지 말 허허 국가가 어찌 말을 안 들으시는가. 내 말이 맞아요 들려요? 맞잖아. 성경적이잖아요. 810년 지나면 걔가 국가라니까. 너무 멀리 잡았어. 내가 가깝게 해볼게. 가깝게. 우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하고 결혼을 했어. 둘이 만났어. 아담과 하와처럼. 일곱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일곱을 낳았어. 우리 처갓집 식구가 7남매야. 그러니까 이제 벌써 몇 명 됐어? 9명 됐잖아. 그 일곱이 전부 짝을 하나씩 찾아왔어. 나도 거기 들어간 사람이야. 그리고 일급이 둘씩 하나씩 데려오니까 열넷이지. 우에 둘이니까 열여섯 됐어요. 그 둘이 열넷이 또 둘씩 또 났어요. 다. 예. 그러면 거기 열넷, 열넷, 스물여덟에 둘. 삼십이요. 벌써. 일개 소대요. 이제 개들이 다시 둘씩 났다. 또 개들이. 국가요. 이해가 돼요? 예.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은 뜻을 품고 내 안에 좋은 운전수를 모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좋은 운전수를 모시고 세상을 밝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그룹이 요즘에 떴으니 그걸 이름하여 뭐라 그런다고? 장사모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장사모. 그래서 일곱 가지 지침서가 있어. 일곱 가지. 장사모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일곱 가지. 첫째, 머문 자리는 꼭 아름답게 살자. 나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내가 지금 빨리 고쳐야 될 게 뭐냐? 절대 길거리에 좀 담배꽁초 좀 버리지 마세요. 정말 그냥 그거 어떻게 해야 그냥
아우, 그렇지만 담배꽁초 좀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국가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싱가포르 가면 그 담배꽁초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싱가포르. 난 진짜 그런 게 너무 신기해. 내 싱가포르 부흥회를 가려고 하니까 누가 날 보래. 목사님, 싱가포르 가면 절대 담배꽁초 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 싱가포르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면 너 같은 놈은 우리나라에서 살 자격이 없다고 벌금을 물리니까 들여다가 바다에다 던져버린다. 바다에다가. 너 같은 놈은 우리나라에 살 자격이 없다고. 얼마나 내가 긴장을 했겠어요.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일단 감사한 것이 나는 담배는 안 피우니까 그럴 염려는 없다. 두 번째가 껌을 씹다가 절대 땅에 뱉으면 또 안 된다는 거. 껌을 씹다가 땅에 뱉으면 안 된다는 거. 아, 껌은 일단 씹지 말자. 당분간. 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완전 뻥이더만. 완전 뻥이야. 그런데 그 뻥이 왜 나왔는지는 알겠더라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런 리더십, 그런 준법정신, 그런 바로 성숙된 문화 때문에 싱가포르가 인구 400만밖에 안 되는 자원도 없는 우리나보다 형편없는 나라가 선진국 중에서도 선진국 거의 세계 1, 2등 해요. 지금 우리는 자꾸 경제발전으로만 해서 1등하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질서의식이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질서의식이. 아멘? 네. 질서의식이 살지 않고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뭘 하고 있으니까 경제발전하고 있으니까 이 질서의식은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고 일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그게 장경동 목사와 함께 더불어 하는 장사무라 그 말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살아서 그러죠. 진짜 아우 나도 우리나라지만 진짜 우리나라 무식해요. 진짜로 사는 건 선진국인데 들여다보면 아이고 후진국. 아우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가다 부딪히잖아요. Excuse me. I'm sorry. Excuse me.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만. 우리나라는 그냥 우산 피다가 옆에 사람 눈을 팍 찔러도 미안하다고 나는 우산 피는데 왜 거기 있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아우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해 본 건데요. 담배꽁초를 버리면 벌금을 10만 원씩 물려버려야 돼. 그러면요, 아이고 담배를 끊고 말지. 아니야. 껌 씹다 버리면 10만 원씩. 그러면 그냥 나라가 깨끗해져 버립니다. 그냥 깨끗해져 버립니다. 두 번째, 교통법규를 준수하자. 꼭 교통법규를 준수하자. 하루에 15명씩 죽어. 하루에 오늘 15명 죽어 사고 나가지고. 죽은 건 15명이죠? 다쳐가지고 비용이 그걸로 아파트 지어지면 1년에 18만 채야. 10년만 우리가 사고 안 내면 180만 채면 4인 가족이면 720만이면 서민주택정책 끝나버려. 그런 쓸데 없는 돈을 우리가 낭비하고. 세 번째, 나눔에서 보람과 의미를 찾자. 그래서 여러분 꼭 죽을 때 장기를 기증하고 죽으세요. 그 다음에 국가를 우리가 사랑하자. 다섯 번째, 한 가지는 꼭 운동을 하자. 여섯 번째, 한 가지 꼭 취미생활을 하고 마지막 이 민족을 계몽하고 살자. 그냥 혼자 살지만 계몽하고 살자. 그 계몽 중에 최고로 좋은 게 이 더러운 귀신 들려 운전하는 사람을 거룩한 성령님으로 운전수를 바꿔주는 것이 최고의 계몽이요.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 줄 알아? 아이고 알기는 여수같이 잘하는 그거를 저은도라 그러는 거요. 그래. 근데 평생 회비는 만 원만 딱 헌금 한번 해주면 됩니다. 그냥 뭐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자유지만 나는 지금 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경제발전을 하고 우리 민간인들은 계몽운동을 해서 돈에 맞는 수준.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문제인 줄 아세요? 굉장히 사는 건 잘 삽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잘 사는 것만큼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 따라가주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외국을 보세요. 빌 게이츠나 무슨 막 버펫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재산 환원 운동을 막 하잖아. 못들은 신용하고 있는 거 봐. 재산 절반 내놓기 운동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에?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 얼마나 올라. 그러니까 존경받지. 우리나라 부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잖아. 좀 내가 뭐라고 꼬집지를 않아도 차원이. 예. 그런 배려하는 마음, 더불어 사는 마음, 그게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아, 그러니까 진짜 내가 보니까 싱가포르는 장사무가 거기 다 모여서 살더만.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좋은 것은 배우다가 우리가 그게 운동을 해보자 이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그렇게 장사무 회원 가입하든 안 하든 그런 식으로 좀 살아가 주자. 아멘. 절대 이제 뭐 버리지 말고 담배꽁초 이런 거 버리지 말고 휴지도 버리지 말고 특별히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어른들은 괜찮은데 애들 데리고 애들이 막 떠들잖아 막 그리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요리봉 조리봉 새우깡 막 잔뜩 따다가 막 먹여 그럼 애가 뭐 간조롱이 못 씁니까 막 어지러놓고 그러면 끝나고 나면 애기 막 홀딱 가버려 누구 보고 치우라고 애기를 들고 뒤져보면 자기가 치워놓고 가야 뒷사람이 깨끗할 거 아니오. 맞아요, 틀려요. 이 기본이 안 돼 있어. 그럼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그런데 이 인간 안에 이 더러운 놈이 들어오면서부터 자꾸 속에서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아담과 하와는 성선설이 맞아 내가 보니까 원래 뭐 했어요? 선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뭐 하면서 범죄하면서부터 생기는 사람들은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 그게 어디 나오느냐? 시편 51편 5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어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우리는 흔히 그러죠. 아이고 저 뱃속에 있는 것이 뭔 죄가 있다고. 죄 있어 그거. 그거 있어. 그것이 어려서 뱃속에 있어서 표현을 못해서 그러지 생각의 죄, 마음의 죄. 야곱과에서는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그랬다잖아.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진짜 그 말이 맞는 게요. 뱃속에 있는 애기도 성질이 다 있어. 노는 놈 있고 발로 차는 놈 있고. 팔로 차. 이 뱃속에서부터. 뱃속이 뭐예요? 이미 내가 볼 때는요. 정충 있죠. 왜 정충. 이게 부부 생활을 한번 하면 쏟아지는 정액 속에 정자가 2억에서 5억 개가 방출이 된대. 이미 그놈도 성질이 다 있어. 왜 난자를 향해 갈 때 성질 급한 놈은 바짝바짝바짝 하고요. 좀 느긋하면 그냥 오래 못 가면 뭐 그냥 내일이라도 이렇게. 이미 그 정충도 영양소가 잘 보세요. 그 정충을 만들 때 영양소가 고기 먹어서 생겼는지 과일 먹어서 생겼는지 풀 먹었는지 그 영양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그 조그마한 정충이라 분석을 못해서 그런지 이미 그 속에도 체질이 있고 성격이 있다 그거지. 나는 정충도 체질이 있고 성격이 있다. 시작. 그게 내 이론이요. 사람만 체질이 있고 성격이 있는 게 아니고 어려서 그러지 벌써 보세요. 이게 움직일 때 보면요. 그 상태에서 건강 상태가 그냥 나온다니까. 건강한 놈은요. 막 그때부터 막 하고 그냥 벌써 몸이 약한 거는. 성질 같은 것도 후다닥닥 하고. 전라도나 경상도 정충은 그냥 후다닥닥 하고. 우리 충청도 그냥 정충들이. 오늘 못 가면. 그냥 느긋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느긋하게. 이 성격 이미 그러면 다시 이걸 또 돌이켜보면 아하 그러니까 애기 씨를 만들 때 장어만 먹고 만드는 애기하고 개고기만 먹고 만드는 애기하고 과일 야채 뭐 고기 골고루 먹고 만드는 애기하고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여보 이리 와봐 오늘 밤 이리 와봐 에이씨. 그러면 이놈이 가면서도 술 취해가지고 오늘 중으로는 들어갈라나 이것이. 아니 내가 지어낸 얘기지만 내 말이 일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는 기분 좋다고 술 먹고 와가지고 아내 오고 잠자리에서 애를 만든 그 애기는 그냥 해롱 해가지고 가가지고 걔는 술의 유전 인자 속에서 이미 잉태됐다. 바로 다윗이 그걸 아는 거야. 모친이 나를 뭐 중에 잉태했도다? 죄악 중에 잉태했도다.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도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젊은이들 잘 들어요. 애를 하나 만들 때 그냥 만들지 말라 그 말이요. 적어도 음식도 정갈하게 먹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마음의 기쁨을 상태를 유지하고 최상의 컨디션 속에서 아내와 정말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 속에서 아기를 만들어보라 그 말이요. 하고 여보 제발 이러지 가만 있어봐 이씨 그냥 이렇게 아기 만들지 말고. 아이고 진짜 이게 성경에 다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 진짜 내가 이게 성경이 놀랍다니까. 그런 얘기가 성경에 다 있다니까. 선과 악이, 속사람과 지체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마음과 육신이, 생명과 사망이 자꾸 내 안에서 다투는데 진짜 나는 속사람으로 하나님과 통하고 가짜 나는 겉사람으로 마귀와 통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하고도 통할 수 있고 하나님하고도, 누구하고도 통할 수 있고 마귀하고도. 그런데 이거 참 중요한 말인데요, 내가 100% 확신했던 것들도 사실 지나고 보니까 50%밖에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100% 확신하는 일들도 지나고 보니까 50%밖에 맞지 않았다. 시작. 그럼.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은 이거는 알고 사세요. 나도 뭐 할 수 있다. 틀릴 수 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 나도 모를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만 그러다 그러지 말고 내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예? 나는 맞고 너만 틀리다 하지 말고 나도 틀릴 수 있다. 적어도 그런 개연성은 갖고 좀 살아라 그 말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틀리면 무조건 틀리는 거고 옳으면 무조건 안 그래. 아이고 진짜 그건 안 그래. 그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거는 지금 아무리 당신이 확신에 차도 그건 틀린 소리고, 죽으면 끝이다. 그건 아무리 당신이 확신이 차도 그거는 틀린 소리야. 죽으면 끝이 나을지도 몰라가지고. 뭐가 죽으면 끝이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 아멘. 아멘. 아이가 목사님 가봤어요? 그러면 너 우크라이나 가봤냐? 칠레 가봤어? 명왕성은 가봤어? 안 가봐도 있잖아. 어? 천국을 가보면 여기 어떻게 있겠냐? 끝났지. 그런데 항상 예외가 있기에 갔다 온 사람이 지금 없는 게 아니오.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오. 문제는 그러면 네가 그 사람 말을 믿냐? 지만 옳다고. 이 고집불통. 근데 나는 그거요, 옳은 걸 고집해야 되는데 틀린 걸 계속 고집하고 있어요. 나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봐요, 우리 아버지가요 맨날 나 어렸을 때 아버지 그러시더라고. 야 경동아, 예? 너는 공부해서 아빠처럼 힘들게 이러고 살지 말고 공부해서 편하게 살아. 나는 그 아버지 말이 틀린 것 같더라고. 뭐가 공부해서 편하게 살아? 공부해봐요. 월급쟁이, 월급쟁이가 뭐 편해요? 어? 그냥 월급 따꾹따꾹 받아서 언제 부자 돼가지고 성공해. 월급 타서 성공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냥 월급 타서 사는 거지 솔직히. 성공이라고 하려면 사업을 해야 돼. 나는 그래도 어렸을 때 사업의 꿈을 꿨지. 그래가지고 내가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돼지를 사다 키우고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달, 병, 이거 병, 병아리 한 마리 사다가 크면 닭이고, 닭을 사다 팔면 어? 강아지, 강아지 사다 키우면 팔면 개, 개 사다 팔면 돼지, 돼지 키우면 돼지 왕, 그 다음에 그런 밤 송아지, 송아지면 소, 부자 됐다. 이게 그 이게 그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요? 어, 그러니까 어려서 뭐 야, 조그마한 것이부터 이렇게 이제 커져가지고 이렇게 부자 된다 그런 얘기 있어. 그래가지고 나 그것이 딱 입력이 돼가지고 아예 이제 돼지를부터 나는 시작했으니까 벌써 절반은 단계를 지나왔잖아. 그렇지. 돼지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수학여행 가라고 돈 주길래 그놈 갖고 그냥 시장 가서 돼지 사다가 키웠지 이놈을. 그럼 이제 돼지 크면 그만 어미 돼지, 어미 돼지면 송아지, 송아지면 소. 아이고 소면 벌써 우리 때만 해도요 소 한 마리면요 애들 가르쳤어요. 우리 때만 해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그냥
아주 그냥 돼지를 사다가 그냥 지극정성 잘 키웠는데 크다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왜 그랬나 알고 봤더니 예방주사를 맞춰서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돼지 사는 데다 돈을 다 썼더니 예방주사를 맞추는 그 개념도 없었고 거기서 내 실패의 쓴 잔을 일단 한번 봤더니 내가 그때도 이 세상이라는 게 만만하지 않다 이거 계획대로 안 된다 이거 그러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뭐 사업이고 직장이고 다 때려치고 오직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더니 말이오 내가 잘 온 건 줄 알아 못 온 건 줄 알아 내가 요 목사 되겠다고 할 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네 그런 줄 아세요? 나를 딱 부르는 게 형동아 예? 야 네 등치에 네 인물에 뭐 하면 밥 새끼 못 먹고 살아서 목사하려고 그러냐? 우리 아버지 눈에 비친 목사님은 그게 좀 별로 안 좋게 보였나 봐. 그냥 내가 봐도 그때 그 옛날 목사님들 뭐 이렇게 멋있는 분 있습니까? 그냥 항상 검정 옷에 그냥 흰 고무신에 꼭 누가 뺏어가나 성경을 가슴에 붙여가지고 그냥 꼭 무슨 땅이 꺼질까 봐서 그냥 이렇게 걷고 거기다 꼭 여자들 두세 명 달아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보면 신방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눈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여자 두세 명 붙이고 그렇게 검정 양복 입고 사는 걸 보니 그게 심란한 게 보인 거예요 내가 난 그래서요 신방 갈 때 여자 잘 안 붙이고 다녀 내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정 다니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병자 고쳐주고 문제 해결해 주고 상담해 주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천사들이 흠모할 일입니다 세상 사람 눈에 비친 그 모습이 산의 새끼가 쪼잔하게 여자들 두월씩 붙여 세상 사람들이 보는 모습은요 진짜 불쌍하게 보입니다 불쌍하게 구제헌금 해줘야 될 사람처럼 그러니까 서로 불쌍한 거예요 서로 우리는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는 우리가 불쌍하고 그러니까 지금 서로 모르는 거예요 한 번은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신방 가는데 막 오다가 뒤에서 그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 교회 안 다닐 때 이렇게 다니는 사람 보면 욕을 바가지로 퍼붓다는 거예요 밥 처먹고 하려고 보면 집에 낮잠이라 살리지 이제 뭐라고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게 집집마다 왔다 갔다 귀찮겠다고 이제 뭐하는 짓이냐고 근데 자기가 지금 그 짓을 하고 다닌다 이걸 그러니까 너는 해보고 얘기해 해보고 해보고 어떤 사람도 교회 오면 뭐 주여 주 때문에 여기 오면 얼마나 아름다운 거야 뭐 이렇게 교회 가서 질질 짜 쌌냐고 지는 더 짜더라 더 짜 해보고 얘기해 해보고 그러고 이제 났어요. 공부 잘하고 막 착하다고 소문난 애들. 지금 다 내 친구들이요. 정년 퇴직하고 집에서 놀아, 지금. 난 아직 멀었어, 정년. 그리고 부흥사가 정년이 어딨어. 힘 있으면 하는 거지. 힘 있으면. 할렐루야! 나는 지금도 조기 축구 현역 선수요. 주전. 내가 생각할 때 70살까지는 충분히 찰 것 같아. 내가 지금 봐도. 70살까지는 내가 느낌이. 70살 끝나더라도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그 뒤에 또 운동이 얼마나 많이 있어. 골프도 있고 뭐 테니스도 있고 뭐 탁구도 있고 그냥 그놈 계속하면 내가 지금 97살까지는 부흥회를 충분히 다니지 않고 내가 그냥 기분상으로 그래 그냥 기분상으로. 할렐루야. 아이고 누가 97살 먹으면 누가 부르나요? 저러면 부르지 뭐 별거 있어? 저러면 부르지. 97살 먹어서 부흥회 다니면 신기해서라도 불러 신기해서. 세상에 내가 애숭이 전도사 때 그때 아주 굉장히 나이 드신 목사님이 계셨어. 그게 언제적이요? 그게 지금 30년 지났어. 30년. 그런데도 지금도 부흥이 다니는 분이 계셔. 그게 방지일 목사님이요. 100살이요. 100살. 세상에. 그 어른은 진짜로 대단해요. 여러분 100살 살기도 쉽지 않은데 100살에 부흥이 다닌다는 게 쉬운 줄 알아요? 근데 이제 내가 보니까 언제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확실히 이 감이 떨어지더라고 이게 목소리도 떨어지고 이 뭐지 이 코드도 좀 이렇게 이게 안 맞고 내가 그래서 지금 그걸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내가 얼마나 감을 떨어뜨려 왜냐 이 감이 떨어지면요 이래서 이게 김장김치가 막 담았을 때 맛있고 겨울에는 맛있는데 딱 봄 되고 따뜻한 바람 불면 군둥내 나거든요.
김장김치 군둥내 나면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군둥내 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저장 보온을 하듯이 내가 그래서 지금도 책을 여기 부흥 왔어도 내 지금 숙소에 가봐 책 수십 권 갖다 놓고 계속 읽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설교에 군둥내 나지 않게 하려고 알지 그 몰라가지고 오늘 여러분은 삶이 지금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갖다 붙이, 그렇지. 그 말은 맞다. 왜?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여기 왔지. 그리고 이 둘이 서로 싸우는데 꼭 명심하세요. 나도 틀릴 수 있다. 당자는 집에 나가면 잘 살 줄 알았잖아. 근데 나가보니 그게 아니잖아. 에? 잘 보세요. 당자가 아버지 집에 살 때는 여기서, 이게 여기서. 그래갖고 일이 떨어져 버렸어, 이게. 이걸 타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 타라. 그러니까 탕자지. 탕하란 말이에요. 탕하. 자, 떨어져 버리니까 여기서 잘 돼? 안 되죠. 자, 그러니까 나중에는 배가 고파.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돼지 먹는 주염 열매를 주워 먹어. 자, 보세요. 그 돼지를 키우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은 돼지 키우고 사는데 믿는 사람은 돼지 밥도 못 얻어 먹어. 이게 왜 그러냐? 타락 때문에 그래요. 타락 때문에. 가지고 다시 회귀하고 올라오니까 그냥 반지 끼우고 옷 입히고 목욕하고 신발 신기고 잔치하고 풍짝풍짝풍짝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회귀하고 돌아오면 크리스찬은 여기서 축복을 받아야지 여기 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 얻게 돼 있다. 그거를 성경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발에 밟힌다 이거 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면 그런 소리 듣고 산다 그 말이야. 가론 유다 보세요. 이 유다가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오. 유다가 왜?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돈 빼먹은 애도 안 들킨 거 보세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을 팔을 때 유다가 이렇게 팔은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볼 때 죄가 없어.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면 죄가 없으니까 무혐으로 풀려나고 나는 돈 받고 예수님 풀려나면 꼭 먹고 알 먹고 둥지털어 불태고 완벽합니다 이게. 그런데 팔았더니 그냥 잡혀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지한 피를 흘렸다고 그 돈을 던지는. 진짜 유다가 나쁜 놈이었으면 뭐 죽거나 말거나 돈은 챙겨야지. 근데 딱 갖다 던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그 말이지. 오히려 어떤 분 보면요 베드로가 더 나쁜지도 몰라. 베드로는 자살도 안 하잖아요. 어?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는요 잘못해놓고 이런 스타일이죠. 설다 보면 잘못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뭐 죽어 이런 스타일이고 가로니 나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을 져버려야 된다. 오히려 깔끔한데 하나님 앞에는 깔끔할 거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어떤 의미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뻔뻔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깔끔한 사람이 왜 예수를 안 믿냐면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고 우리는 잘못하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하고 그렇게 못 한다 이거야 그냥.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냥 잘못하고 계속 산다 이거지. 근데 그거는 네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 자 그러면 당자가 잘못해놓고 형이 이제 야 가자 집에 못 가. 아, 내가 잘못, 내가 책임을 지어야지. 집을 어떻게 들어가? 나 여기 살게요. 그게 너는 옳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이놈 새끼야. 부자지간에 잘못이 뭐예요? 두아 이놈아, 그게 아버지의 뜻이지. 맞아요, 틀려요. 근데 아, 우리는 못 갑니다. 한번 잘못하면 내가 책임을 지고 살아야지. 그것이 자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부자지간에 이놈아 잘못했다고 와. 그러니까 네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죄를 졌든지 그냥 회개하고 들어와. 굳이 비우지 말고 베드로처럼. 죄송해요. 줄다 보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스타일. 깔끔하게 목 매달지 말고. 그 요즘에 이렇게 이제 뜬 드라마 중에 김탁구라는 게 있다며. 김탁구. 그 탁구가 벌써 주인공이잖아. 참 나는 그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내 같은 연예계 종사하고 있어서 더 잘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탁구 눈빛을 보세요. 선하잖아. 눈빛이, 행동도. 주인공이니까. 탁구, 그, 라이벌 누구요, 걔? 에? 마. 마주? 마준이? 걔 눈빛 보세요. 일단 꼬나보자. 행동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탁구가 지금 이 설교에 붙이자면 성령의 사람이고 마준이가 악한 놈에게 그러니까 그 집 빵에다가 막 쇳가루 넣었다고 공갈쳐가지고 벌금 물려서 가게 문 닫게 그게 마귀지 그게 사람이냐 그런데 그 드라마가 그냥 나왔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왔겠지 그러니까 오늘 당신의 사업을 하나님 사업같이 해야지 마귀 사업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선은 잘 될 것 같지만 그거 영어 드라마 보나 안 보나 뻔하지 아니야 그거? 응? 응. 그때 마준이 엄마가 뭐래? 응? 그 막 어떤 부잣집 여자 이쁘지도 않은 거 들이다 돼가지고 뭔 결혼을 하려고 그래? 정략적 결혼.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딱 돈 보고만 결혼하면 사랑도 없이 되겠습니까? 응? 그때 이제 둘이 붙은 거예요. 마준이는 나는 이 여자하고 산다. 엄마는 이 착하라! 이거 집에서 살아! 내버려! 보세요. 엄마는 확신에 찼지만 지금 본인이 틀린 줄을 모르고 있는 그게 틀린 거예요. 우리가 보면 대본에 틀렸잖아? 그러면 마준이는 옳냐? 그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걔를 사랑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탁구 괴롭히려고 뺏어온 거리야. 그게 알고 보니까.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순수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순수한 사랑을 해야지. 누구한테 뺏기기 싫다고 데려온다든지 돈 보고 만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았냐? 나는 결혼할 때 진짜 아무것도 없는 남자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남자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냥 나를 좋아해서 결혼을 했어요 수십 년이 지나 돌아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나 같은 남자도 흔치 않아요.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이 우리 집사람보다 이쁜 애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거든. 나는 졸업 앨범을 갖다가 여자를 180명, 남자 180명, 360명이 졸업했는데 180명을 다 내가 한 번씩 맞춰봤어, 내가. 그냥 시간이 나길래. 어? 어? 내가 얘 오고 산다면 어떨까? 얘 오고 산다면 180명을 다 맞춰봤을 때 우리 집사람은 톱이 아니었어요 그냥 중간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결혼을 해서 했어요 지금 제 고향에 가면 많이 모여요 우리 동창들이 다 지금도 살고 있고 하고 나를 또 보고 싶어 하고 그래 가서 만나면 내가 지금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그래서 물어봐 너 왜 그때 나 좋다고 안 했냐? 나는 네가 나 좋다고만 했으면 난 너한테 그냥 장가 갔다 이구동성으로 걔들이 하는 말 네가 뭐 그렇게 될 줄 내가 알았냐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나는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니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딱 이유는 하나 나를 지금까지 누가 인도해 왔어요 내 안에 운전수가 좋았던 거야 내 안에 운전수가 좋았다 내 안에 운전수가 좋았다. 내 안에 운전수.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우리 집사람이 솔직히 제일 이쁜 여자는 아니었는데 수십 년 지나 다시 가서 다 만나보니까 지금 제일 이뻐졌어요. 내가 거기서 중요한 걸 느꼈네. 여자의 얼굴은 바뀐다. 여자의 얼굴은 바뀐다. 내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때 좋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때 나쁘다고 나쁜 게 아니니 좋은 게 좋을 수 있고 나쁜 게 나쁠 수 있지만 좋은 게 나쁠 수 있고 나쁜 게 좋을 수도 있다 내 박자니까 그때도 좋고 지금도 좋으면 1등 그때는 안 좋아도 지금 좋으면 2등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 안 좋으면 3등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쁘면 4등 자 시작 그죠? 아는 게 일사등이구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신랑은 몇 번이요? 한번 솔직히 손 들어볼까 또 그것도? 네. 우리 신랑은 그때도 좋고 지금도 좋다. 1번. 손 내리시고. 우리 신랑은 그때는 안 좋았는데 지금은 좋아졌다. 2번. 우리 신랑은 참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 배려버렸다. 3번.
우리 신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개떡같이 성겼다 4번.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고민이 뭐냐?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걸 모르다 오호라 나는 고운과 참 저 배운 사람의 갈등을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고운과한 사람이로다. 참 말이 수준 있어요. 그죠? 저 한국 사람은 절대 저렇게 얘기 안 합니다. 사람 미치고 환장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죠. 미치고 환장하면 되겠어요? 근데 참 바울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어느덧 살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왜 배우고 그러는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수준 높이려고 배우는 거야. 그 수준 중에 하나가 생각과 마음의 수준, 언어의 수준. 여러분 정말 말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네, 보세요. 같은 말이라도 말 잘하는 거하고 잘 말하는 거고 이게 똑같은 거잖아. 말 잘, 잘 말, 말 잘하면 요것도 먹어. 잘 말이야 칭찬되는 거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꼭 쓸데없는 소리, 헛소리 팽팽 해대지 말고 같은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그저 생각해 가면서 수준 있게 말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말 한마디로? 그럼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자, 그러면 지금 본문이 뭐요? 내 안에 둘이 싸운다. 하나는 진짜와 나짜. 첫째, 죽고 싶은 나와 살고 싶은 내가 싸운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너만 있어야 되는데 살고 싶은 내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도 있어. 죽고 싶은 내가. 근데 그 죽고 싶은 내가 아니고 누다. 죄다. 근데 죄를 두들리면 누구 있다? 마귀가. 그러니까 이놈이 어디로 쫓겨났어? 땅으로. 땅에 누가 살아? 사람이. 그걸 보세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할 때 누가 찾아왔어?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세워놓고 뭐 해라? 뛰어내려라. 그때 예수님 뛰었어요? 안 뛰었어요? 안 뛰었어요. 그렇죠. 그거 봐.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은 뛰고 싶어? 뛰기 싫어? 뛰기 싫어. 근데 마귀는? 그러니까 뛰어라? 뛰지 마라. 뛰어라? 뛰지 마라. 싸웠을 때 주님은 누가 이겼어? 뛰지 마라가. 그냥 내려왔어. 아, 그 간단한 거요. 아, 높은 데서는 뛰는 게 아니다. 그냥 내려오는 거다. 그냥 간단해. 근데 그걸 모르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냐.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물론 그거하고 그거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뛰어내렸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죽었다. 맥락이 같잖아. 그러니까 높은 데서 뛰는 건 절대 누구 마음이 아니다. 내 마음이. 진짜 내가 아니다. 누구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나와 가짜 나를 구분을 못하는 거야. 이게 안타깝게 가짜 내가 진짜 난 줄 알아. 아니야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 지금 그 사람이 몰라서 하는 말. 자, 그러니까 평소에는 다 누구든지 살고 싶어요. 평소에는. 그러다가 어려움이 딱 어떻게 되면 어려움이 찾아 딱 오면 그것이 가벼우면 괜찮은데 계속 무거워지면 이제 뭐 하고 싶어져. 이렇게 사느니 잘 들어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그게 가짜 나고 이렇게 살아도 사는 게 낫다. 그게 진짜 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나 가짜 나 그걸로 맞춰봐.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가짜 나. 그러려니까 다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살아도 사는 게 낫다. 그거를 구분하라. 구분. 그런데요 막상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 듣는 것만 해도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진짜 고민 속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다 웃을 때 웃지 못합니다. 내가 웃겨놓으면 다 웃을 것 같죠. 다 웃을 때 혼자만. 웃음 속에 웃음이 없고. 그 왜 그래요? 지금 내 마음에 그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자, 이게요.
보통 때는 살고 싶은데 고난이 오면 죽고 싶은 마음이 가짜 내가 살아나듯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력이 강할 때는 병균이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저항력이 떨어지면 병이 막 커지는 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 그러니까 잘 내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봐요. 이거 하나만 정리해도 여러분은 진짜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이 가짜 나오고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살아남은 현상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은 진짜 나는 자꾸 사는 행동을 해. 그럼 여기는 자꾸 무슨 행동을 할까? 죽는 행동을 해. 그러니까 이거는 흥하는 행동을 해. 이거는 꼭 뭐래? 그래서 말 봐요. 꼭 밥 빌어다가 죽 써먹을 짓을 해. 옆에서 봐도. 왜? 자꾸.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이게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사는 길을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래서 본인도 이거 뒤집어 씌웠다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 잘 보세요. 벌써 점점 하는 짓이 무할 짓만 하고 있어. 저 죽을 짓만 하잖아. 아니나 다를까 27장 마태복음 27장 4절 5절 마태복음 27장 4절 5절 시작.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고는 유다가 은을 어떻게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칼에 스스로 엎드려져 죽으나 스스로 목매어 죽으나 그냥 마지막에 가서 한 게 아니라 이미 해나가는 과정들이 자꾸 죽을 짓을 해나가고 있었다 그러면 아직 우리는 안 죽었잖아 그죠? 안 죽었으니까 여기 참석했잖아 지금 그런데 아직은 죽진 않았지만 지금 내가 해가는 길이 살짓 하고 있냐 죽을짓 하고 있냐 그거예요. 마리아는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기니 이게 뭔 짓이요? 살짓이지. 그거를 못 훔쳐먹어가지고 눈탱이가 벌게가지고 성질 팍팍 내니 그거는 뭔 짓이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지금 살짓 하고 있어 죽을짓 하고 있어. 살짓 허는 이가 살고 죽을 짓 허는 이가 죽더라. 그 얘기여 내 얘기가. 난 오늘 여러분이 살짓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